1번 님 리딩 시작할게요. 첫 번째로, 상대방이 "나는 이렇게 지내고 있어"라고 말하는 부분을 한번 볼게요. 음, 상대방은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상대방을 빙의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나는 요즘에 너와 옛날에 좋았던 때를 추억하면서 지내고 있고 멀리서나마 너를 지켜보면서 혹시나 너가 오지 않을까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나는 너에게 다가가고 싶어. 내가 너를 기다린지는 꽤된것 같은데 그래도 네가 오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어쩔 수 없이라도 먼저 다가가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나는 너와 관계가, 만약에 너가 나에게 정말 먼저 다가오지 않는다라고 해도 나는 너와 관계를 끝내고 싶지 않기 때문이야. 이러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일방적으로 상대방은 말 그대로 1번님과 옛날의 추억에 잠겼다, 잠겨 있는 상태로 보여지고, 계속해서 그 헤어진 이후로부터 거의 1번님 쪽에서 먼저 연락을 해주길, 먼저 다가와 주길 원하셨던 모양이에요. 근데, 음, 자기가 생각했을 때 1번님 쪽에서 어떠한 리액션이 없다 보니, 내가 다가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상대방이 다가오려고 하는 것은 1번님에게 예를 들어서 뭐를 따지려고 한다라든지, 그냥 따로 할 말이 있다라기보다는 일방적으로 재회를 위해서, 굉장히 감정적으로 다가오시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상대방이 1번님에게 너에 대한 감정은 현재 이래 라고 말하는 부분을 한번 볼게요. 어, 그러한 부분에서 보여지는 것은 일단 또 빙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나는 요즘에 일상에서 너에게만 꽂혀 있어. 거의 너 생각을 하고, 너 생각하는 것 외에는 나의 삶에 있어서는 재밌는 일도 딱히 없고, 그냥 나는 내가 하기 싫고 재미없는 일들을 오직 돈을 벌기 위해서 사명감 하나만 갖고 열심히 해나가고 있을 뿐이야. 음, 근데... 내가 너에게 다가가면 너가 너무 무섭게 나를 받아주지 않을 것 같고, 오히려 나에게 꺼지라며, 그냥 좀 차갑게 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내가 평소 일상 속에서 너에게 다가가는 생각을 해도, 뭔가 너가 받아주지 않는, 거절하는 그 모습만 생각하면 계속 주저주저 하게 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상대방이 너에 대한 감정을 현재 이렇다라는 부분인데, 말 그대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대방은 1번님에게 굉장히 집중되어 있어요.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1번님이라기보다는 거의 주목적, 그냥 하루에 딱 일어나서 드는 생각이 1번님인 모습으로 보여지는데, 어, 상대방이 1번님의 생각을 꾸준히 하다가도 자기가 이제 1번님에게 다가갔을 때 또는 뭐 싸우던 당시라든지 어떠한 일이 없었다고 해도 상대방은 일방적으로 1번님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이 나에게 화를 낼것 같다, 나를 싫어하고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볼게요.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일단 상대방 시점에서 1번님의 모습은 늘 뭔가 여유롭고, 아, 그냥 이런 사람이 나를 싫어하거나 이런 사람이 화가 난다면 당연히 이렇게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리고 1번님은 원래 굉장히 당차고, 당돌하고, 할말다 하는 성향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대방 시점에서는, 아, 당연히 1번은 나에게 그렇게 대할 거야. 이거는 뭐, 어떠한 이유라기보다는 1번의 성향이라면 나를 달갑게 받아주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유에서는 특별한 게 있다. 보다는 그냥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예상을 하는 부분으로 보여지거든요. 상대방이 1번 님의 성향을 알고 어 1번 님과 함께 지내왔었고 뭐 그러한 데이터를 통해서 생각하신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상대방이 나는 당분간 이 관계에 있어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라고 하는 부분을 볼게요. 계획에서 보여지는 것은 상대방 빙의에서 말씀드리자면 나는 너에게 굉장히 빠르게 다가가고 싶어. 내가 왜 최근에 급한 마음, 그리고 너에 대한 생각이 많이 드냐면, 어, 이대로 가다가는 너와 나의 관계가 정말 식어버리는 건 아닐까, 완전히 끝나버리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날 만큼 지났고 내가 슬슬 움직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지 않으면은 나도 너도 이 관계에 대한 조금이나마 남은 의욕과 열정을 전부 잃어버릴 것 같아.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는 너에게 이 관계에 있어서 미련과 후회와 아쉬움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너를 떨쳐낼 수가 없어. 너는 나를 싫어할 수도 있어도 내가 이 관계에 아쉬움이 많고 내가 아쉽기 때문이서라도 너에게 다가가고 싶어. 라고 보여집니다. 상대방은 말 그대로 요즘에 뭐 1번님에게 연락이라든지 이 관계를 진전시키고 싶어 하는 급발진의 마음도 상당히 많이 올라오시는 듯한 모습이고, 이 관계가 조금이라도 더 사그라들기 전에 내가 여기에 뭔가 변화를 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모양이에요. 그렇다면 상대방 시점에서 너가 나를 이렇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 하는 부분을 볼게요. 상대방 시점에서 빙의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 일단 나는 내가 너를 생각하고 있는 만큼 너도 나에게 좀 꽂혀있거나 평소에 내 생각을 자주 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너 눈에는 내가 나름 뭐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사실 그거는 다 척이야. 그냥 뭐잘 사는 척, 잘 지내는 척,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하려고 했던 그냥 나의 모습이고, 그리고 나는 너와 헤어져서 굉장히 힘들어 아마 너는 나의 겉모습만 보고 내가 힘들어 보이지 않거나 힘들지 않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나는 전혀 아니야 너랑 헤어져서 굉장히 힘든 부분이 많아 그리고 나의 현실적인 상황이라든지 뭐, 금전적인 부분, 커리어라든지 그런 것도 잘 풀리고 있지 않아서 요즘에 감정적으로 굉장히 힘들어. 그렇지만 사람들에게는 나의 이런 뭐안 좋은 모습이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도 않고 쪽팔린 감정도 있기 때문에 그냥 잘 지내는 척 살고 있어.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거는 말 그대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처럼, 어, 자신이 1번님에게 빠져 있는 만큼, 1번님도 자신에게 빠져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상대방의 바램이 보여지고, 뭐랄까, 한마디로, 뭐, 잘 지내는 척을 하고 있다. 1번님 눈에 보이는 상대방의 모습이 다가 아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상대방 시점에서 그때 1번님에게 미처 하지 못했었던 말을 한번 뭔지 볼게요. 그때 하지 못했었던 말나 어,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도 너를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었어. 너에 대한 마음이 약간 애렸어. 너를 생각하면 애틋하고 안쓰럽고 내 인생에 있어서 같이 가고 싶은 사람이었어. 근데 나는 어쩔 수 없었어. 나의 상황이 됐든 무엇이 됐든 나는 그때 감정적으로 굉장히 치우쳐져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감정적으로 상당히 흐트러진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성적이고 옳은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어. 근데 내가 그런 판단을 하고 나니 그게 나의 실수이고 나의 피해망상 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 라고 보여져요 아마 이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상대방이 이별을 고했든 이별을 당했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상대방이 그때 당시에 중요한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이성적이고 냉철하게 칼같이 무언가를 선택하셨던 모습으로 보여지는데 어그 선택을 하고 나니 예를 들어서 뭐 이것이 1번님과 헤어지는 선택이었다고 한다면 헤어진 후에 엄청난 후회를 했고 내가 그때 느끼던 감정은 전부 피해망상이었구나 현실이 아니었구나 내가 너무 부정적인 생각이나 걱정만 해서 그러한 결과가 나온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본인의 선택에 있어서 굉장히 후회하는 모습이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이 관계에서 1번 님에게만 필요한 조언이 무엇인지 볼게요. 1번님에게만 필요한 조언은, 어, 너무나도 이제 긍정적인 느낌이거든요, 저는. 일단 카드에서 보여지는 부분 자체가 1번님과 상대방이 재회를 막거나 1번님에게 뭐 비추천을 한다거나 그런 모습으로는 보여지지 않아요. 일방적으로 뭐 상대방이 1번님에 대한 불씨, 어떤 이 관계에 대한 열정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상대방 쪽에서 1번 님에게 다가오게 되면은 1번 님은 뭐 어려울 것 없이 또는 어떠한 뭐 누, 노력이라든지 행동을 굳이 할 필요 없이 그냥 나에게 먼저 다가온 상대방을 받아 주는 것만으로도 이 관계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고 있고 어두 분은 어떠한 상황 때문에 헤어지셨거나 뭐 성향 차이라고 해도 진짜 뭐 성향 차이라고 해도 두분 자체가 굉장히 잘 맞고 결론적으로 같이 있으면 좀 힐링이 되는 그런 소울메이트 같은 존재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 영상을 보시는 시점으로부터 빠르면 1개월 안에, 늦어도 2개월 안에 두 분이 재회를 하시게 될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재회 자체가 머지않았다라고도 보여지고,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재회를 하게 되실 것 같은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음. 뭐 상대방에게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아 과연 정말 내가 이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될까라는 어떠한 걱정이나 나쁜 생각이 많이 드신다면 그 생각은 그만 그치시고 그냥 1번 님의 제일 중요한 1번 님 자기 스스로의 인생을 사시면서 상대방이 오시는 것을 그냥 차분히 기다리시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주제들이 궁금하시다면 저의 다른 영상 시청하시는 것 적극 추천드리고요. 그럼 1번 님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근데 네, 이번 님 리딩 시작할게요. 첫 번째로 상대방이 나는 이렇게 지내고 있어라고 하는 부분을 볼게요. 어, 제가 상대방 빙의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나는 요즘에 굉장히, 뭐랄까, 어, 마음도, 그리고 육체적인 부분에서도 좀 많이 지친 상태이고, 일상에 있어서 재미를 별로 못 느끼는 상황이다. 새로운 시작을 최근에 뭔가를 배우게 된게 있거나, 시작하게 된게 있는데, 이것에 있어서도 흥미가 느껴지지 않고 너무 재미가 없다. 뭔가 일상에 있어서 내가 열정과 의욕이 하나도 안 든다, 인생에 슬럼프가 왔다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말 그대로 어, 상대방은 지금 요즘의 삶의 재미, 막 진짜 친구들한테 아, 요즘 사는 게 재미없다라는 하소연을 할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 어, 더 읽어봐야 알겠지만 만약에 이 번님과 관계를 포함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이 번님과 관계를 다시 시작하고 싶고 뭐 재회를 하고 싶거나 이 번님과 리셋하고 관계를 재시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 행동으로 옮기는 게 굉장히 힘들다 뭔가 의욕이 없다 힘이 없다 너무 지친 상태이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상대방이 너에 대한 감정은 현재 이래라는 부분을 한번 볼게요. 어, 일단, 감정에 대한 부분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은, 음, 빙의를 또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 나는 너를 굉장히 생각하고 있고, 너에게 좀 충동적인 상황이야. 너 관련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고, 솔직히 나도 갈피를 잘못 잡겠어. 너를 이럴까, 저럴까, 아니면 뭐 연락을 할까 말까, 어, 말을 걸어볼까 말까, 이러한 고민을 맨날 하고, 너 때문에 되게 나는 많은 자극을 받아. 너가 별거 아닌 행동이나 말을 해도 나는 그거에 좀 충격을 받거나 자극을 받는 그런 상황이야. 그리고 나는 너 때문에 또는 너 덕분에 정말 많은 생각을 하면서 살고, 너와 이렇게 되면 어쩔까, 저렇게 되면 어쩔까, 이런 식의, 음, 거의 망상 수준으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말 그대로 상대방은 이번님을 두고 내가 뭐, 여보, 여러분에 대해서, 음, 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 그냥 여러분을 생각을 하면은 좀 사람이 충동적이게 되는 것 같아요, 상대방은. 말 그대로 좀 욱하게 되는? 그냥 평화롭다가도 여러분 생각을 하면은 갑자기, 어, 막 벌떡 일어나게 되고, 막 불안해지거나, 좀 그러한 상황, 어, 상대방에게 여러분이란 존재 자체가 굉장히 자극적이고, 음,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이 메신저 프로필을 좀 바꾼다라든지 아니면 SNS에 무언가를 올리면은 상대방은 그런 게 굉장히 별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 쳐다보고 있거나, 아니면 그 뜻을 해석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나 때문에 이런 건가라는 식으로 여러분을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모습으로 보여지는데 이렇게 상대방이 여러분으로 인해서 자격 아, 자격이를 자극도 많이 받고 여러분으로 인해서 굉장히 불안해하는 왜 이렇게까지 상대방에게 여러분이라는 존재가 어, 커다란 존재인지 그 이유를 한번 볼게요. 아, 일단 여기서 보여지는 부분에서 제가 빙의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음, 일단은 나에게 너라는 존재는 너무나도 완벽한 사람이고 사실상 어떠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라기보다는 내 시점에서 너의 모습은 너무나도 빛나고 너무 당돌하고 대담하고 뭐 능력이 좋다라든지 내가 본 이성 중에 너가 가장 완벽한 사람으로 느꼈기 때문이야. 그래서 너가 뭐 특별한 이유 내가 어떠한 계산을 하고 조건을 따지고 너를 좋아한다, 너를 생각한다라기보다는 그냥 일방적으로 내가 너의 꽃 내가 너에게 꽂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에게 뭐 너는 내가 어떨지 몰라도 나는 너를 향한 마음의 불씨라든지 열정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있다. 적어도 내 마음은 굉장히 많이 뜨겁다. 이런 이야기를 해 주고 있어요. 어, 내용과 같은데 상대방 시점에서의 여러분의 모습 자체가 그냥 좀 자신의 이상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음, 일방적인 것 같아요. 뭔가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서, 어떠한 뭐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그냥 상대방이 이번님에게 많이 꽂혀 있다, 빠져 있다, 좀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다, 여러분에게서 헤어나오는 게 굉장히 힘들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유인데 뭔가 특별한 이유, 특별한 사건 같은 것 때문으로는 보여지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 나는 당분간 이 관계에 있어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 하는 부분을 볼게요. 나의 계획은 어, 일단 이 관계를 어떻게서든 해 새롭게 시작을 하고 싶어. 나는 이 관계에서 있어서 내가 너무 힘들기도 하고 정리를 할까 완적 완벽하게 잊고 싶다라는 생각도 하지만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고 어, 내가 너랑 관계를 너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은 그게 좋으면서도 힘들 걸 알기 때문에 나는 너를 어차피 놓을 수 없다면 그냥 너랑 정말 친구 관계가 됐든, 비즈니스 관계가 됐든, 너랑 그냥 아는 관계로라도 지내고 싶은 마음이야.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일단 제가 보여지는 것은 상대방은 이번님에게 행동력 같은 것을 보이고 싶지 않은, 보이고 싶어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까서도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어떤 열정적인 마음이라든지, 급발진이라든지, 그런 것은 많은데, 여러분에게 뭐 내가 이 관계를 바꾸기 위해서 지금 당장 연락을 해야겠다. 지금 당장 다가가야겠다라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고 있거든요. 아까도 그랬고, 음, 원래 성향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이 정도면. 원래 좀 보수적이거나 어, 표현이 많이 없거나 그냥 뭐 우정이든 애정이든 어떤 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미련을 많이 두지 않는 듯한 그런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상대방도 본인이 여러분을 잘못 잊고, 그리고 많이 좀 보고 싶어 하고, 아, 내가 확실히 좀 여러분에게 꽂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자신도 그것을 인정하는 바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다면, 나는 2번과 그냥 막 연을 끊고 막 그런 것보다는 정말 연락이라도 하는, 그러니까 어색해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연락이라도 하는, 조금이라도 관계가 이어져 있는 그러한 형태였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너가 나를 이렇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부분을 볼게요. 이렇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 음. 그 우리는 지금은 당장 뭔가 만날 수 없고 그래도 어, 너가 우리가 나중에라도 혹시 다시 그렇게 관계가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조금의 가능성을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 지금은 너가 이 관계에서 만족이 많이 없거나 아니면은 뭔가 좀 불편한 부분이 있다라든지, 2% 부족해라는 부분이 있다라든지, 그럴 수 있어도, 너가 나를 조금만 기다려줬으면, 또는 우리가 행복해지는 그 때를 기다려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너도 이 관계,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 미련이라든지, 뭐 아쉬움이라든지, 그런 감정을 느껴줬으면 좋겠어. 너무 아무렇지 않아 하거나, 나의,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냥, 별로 뭐 감정이 없다라든지 너무 너무 행복한 그런 상황만은 아니었으면 좋겠어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뭐 이번 님이 불안했으면 좋겠다. 뭐 불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말 그대로 자신은 여러분을 너무 좋아하는데 음, 여러분은 그렇지 않을까봐 걱정하시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관계가 좋지 않거나 떨어져 있거나 교류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해도, 음, 너가 나를 좀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해도 나를 좀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언제가 될지 몰라도 우리의 어떤 관계가 다시 좋아지는 날을 기약하는 그러한 얕은 희망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상대방이 그때 당시에 하지 못한 말은 무엇인지 볼게요. 상대방이 이번 님에게 하지 못한 말 관련해서는 어, 아이고, 떨어어 제가 이제 빙의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때 당시에 상대방은 이번 님에 대한 감정에 문제가 생겼다라기보다는 이번 님이 뭐 싫어서, 이번 님이 질려서 그랬다라기보다는 그때는 자기 자신을 지키기에 급급했다라는 느낌이 좀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때, 음, 금전적인 부분 특히나, 그리고 나의 어떤 커리어, 돈, 그냥 무조건 내 것만 지키려고 주변 사람들에게 방어 태세를 많이 갖췄었다. 그리고 나는 그때 당시에 너에게 신경 쓸수 없을 만큼의 정말 일적으로 바쁘기도 했었고, 너무너무 힘들었었다. 근데 나는 이것을 이런 모습, 내가 힘들어 하는 모습, 멘탈이 깨진 모습을 너에게 일일이 다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원래 자존심이 센 경향이 있기도 하고, 너뿐만이 아니라 나는 하다못해 가족까지에서도 내가 뭐 힘들다거나 그런 내색을 하는 편이 아니다. 하소연 같은 것도 뭔가 잘 못하겠고, 나에게는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고, 그게. 그래서 너에게는 오히려 약간 독불장군처럼, 소통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그냥 내 의견만 맞다라는 식으로 나갔었던 것 같다. 근데 그때는 나도 너무 힘들어서 그랬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 주고 있어요. 이게 이제 그때 당시에 상대방이 이번 님에게 미쳐 하지 못했었던 말로 보여지는 부분인데. 한마디로 그때 당시에 이제 이번 님 시점에서 상대방이 너무 차갑거나 아 어, 이거는 나를 존중하는 게 아니야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야 나를 좋아한다면 저렇게 행동할 수 없어 이런 부분을 느끼셨다면 상대방은 정말 이번 님에 대해서 뭐~ 뭐~ 아무 생각이 없거나. 별로 좋아하지 않거나 그런 게 아니라, 어, 좀 굉장히 예민해져 있었던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 보니까, 너무 힘들면은 말 그대로 그냥 무너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너무 힘들면 힘들수록 주변 사람이라든지 약간 고슴도치처럼 가시를 딱 세우고 굉장히 경객태세에 돌입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상대방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고승도치 같은 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때 당시에 그러한 성향이 경향이 더 강해지셨던 모습이고 그래서 이번님에게 제대로 신경 써줄수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관계에 있어서 이번님에게만 필요한 조언이 무엇인지 볼게요. 이번 님에게만 필요한 조언 어 그런 이야기를 해 주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사람과의 관계를 끝내거나 아니면 그렇다고 뭐 바로 새로운 사람을 탐구하고 물색하고 그런 모습보다는 여러분이 이 사람과의 관계가 지금 뭐 교류가 안 되고 있거나 뭐 그래도 아, 이 관계는 완전히 끝이다. 연락 안 하는 거 보면은 끝이지 뭐 이런 생각보다는 일단 내가 이 관계를 보류시킨다라는 생각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진전시키는, 그니까 이 관계를 잠깐 내가 중단해놓는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이 뭐 동성이 됐든 이성이 됐든 그냥 주변 인간 관계를 넓혀가는 것. 그리고, 음, 제가 보기에는 머지않은 시일 이내로 이 오늘 리딩한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급발진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라고 보이는데 일방적인 연락, 뭔가, 다가옴 그냥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거일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렇게 다가오면은 이번 님은 어려울 거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보통의 사람처럼 받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어, 거의 카드는 두 분의 재회라든지 두 분이 관계가 다시 좋아지는 쪽에 더 손을 들어주고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라라기보다는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이 이 관계에서 뭔가 먼저 행동을 한다라거나, 먼저 뭐, 어떠한 노력이라든지 연락 같은 거를 할 필요는 굳이 없다. 그저 상대방이 오면은 그냥 뭔가 기다렸다는 듯이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못마땅하게 져주는 척도 아니고 그냥 일방적으로 아 그렇구나 그냥 보통의 사람처럼 받아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주제가 궁금하시다면 저의 다른 영상 시청하시는 것 적극 추천드리고요 그럼 2번님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3번님 리딩 시작할게요 첫 번째로 상대방이 나는 이렇게 지내고 있어 라는 부분을 한번 볼게요 음 나는 요즘 굉장히 잘 지내고 있어. 요즘 사람들과의 교류도 아주 평탄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아주 열정적으로 해 나가고 있고 요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라든지 내가 주변에 내가 알려 주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고 특히나 인간관계적으로 요즘 굉장히 행복한 상황이야. 아주 당당하게 내가 하고 싶은 거다 하면서 살고 있어.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도 상대방은 뭔가 인간관계의 교류도 원활하고 막 연애를 하고 있다? 라는 어떤 자극적인 감수성적인 느낌보다는 일방적으로 좀 커리어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 상대방이 그 전까지 못했던 거, 뭐 도전해보고 싶었던 거, 아니면 기존에 하던 것에 대한 뭐 규모를 넓힌다라든지, 그런 모습으로 특히나 커리어, 인간관계, 뭐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자신에게 도움되는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상대방이 3번님에게 너에 대한 감정은 현재 이래라는 부분을 볼게요. 너에 대한 감정은 너를 보면 굉장히 애틋한 마음도 있고, 너를 생각하면 내가 기운이 좀 많이 빠져. 뭔가 힘든 느낌이야. 너가 싫다는 게 아니라, 너에 대한 무게감이라든지, 내가 너에 대해서 절대 가볍게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느껴지는 감정이라고 생각을 해. 아, 그리고 내 눈에는 너는 너무나도 여유롭고, 너무나도 잘 사는 사람이었어. 그냥, 뭐랄까? 내가 너처럼 되려면은 나는 한참 더 노력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고 나는 너에게 묘하게 열등감 같은 것도 느꼈었던 것 같아. 너랑 내가 성향이 아 성향이 아니라 성별이 같던 다르던 그냥 너를 보면서 나도 너처럼 되고 싶다. 너처럼 늘 여유로웠으면 좋겠다. 너같이 살고 싶다. 나도 뭔가 불안함이나 조바심이 없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 응. 그리고 너를 보면은 이상하게 분명히 나는 나의 모습보다 너의 조건이나 너의 모습을 더 높게 사고 너가 나보다 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너를 보면 굉장히 애틋하고 묘한 동정심이 있었어. 너가 굉장히 안쓰럽고 너를 챙겨주고 싶고 뭔가 말 그대로 너를 생각하면 너무 힘든데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 없는 느낌? 내가 물론 너를 미워하려고 한건 아니지만 내가 느낀 감정이 그랬어. 너를 외면하거나 회피할 수 없어라는 이야기를 해 주고 있어요. 지금 현재도 상대방은 여러분의 생각을 하면 뭔가 힘들대요. 힘들고 여러분 생각을 하면 갑자기 굉장히 무거운 책가방을 어깨에 든것 같은 그런 느낌. 이게 여러분이 나의 뭐 자신의 짐이다. 너무 힘들다. 막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만큼 상대방에게는 여러분이라는 존재 자체가 어, 그 무게감 자체가 절대 가볍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고, 어, 되게 이상해요. 상대방 시점에서의 여러분의 모습은 나보다 더잘 살고 나보다 여유로운 모습인데 동시에 동정심도 가지고 있는 애틋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뭔가 이런 극과 극의 이미지가 충돌하다 보니 그냥 여러분의 생각을 딱 머릿속에 떠올렸을 때 힘든 뭔가 되게 슉 처지는 그런 느낌이 있으신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상대방이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지 그 이유를 볼게요. 그 이유에서 보여지는 부분 아. 일단 나는 요즘에 굉장히 바쁜 상황이고 너 또한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는 그 와중에도 너가 계속해서 생각이 나고 그냥 나는 너에 대한 너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감정이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야. 그러니까 너를 버틸 수는 있어 내가 너를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너랑 교류를 하면서 너를 버텨내는 게 굉장히 그것까지는 내가 가능해. 근데 너에 대한 자꾸 어떤 의심이 든다라거나 아니면 너에 대한 나의 감정이 계속 철렁이는 느낌이야. 뭔가 이렇게 고요해야 되는데 파도가 철석철석 거리는 것처럼 이게 뭔가 싫었다가 좋았다가의 그런 개념이 아니야. 그냥 모르겠어. 너를 생각하면 너라는 사람은 좀알수 없는 존재인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정말 너가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겠고, 너의 속을 모르겠고, 그러다가 갑작스럽게도 뭐 어떨 때는 내가 정말 이 관계를 이어나가는 게 맞나라는 생각도 들어.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말 그대로 상대방은 여러분에게 굉장히 혼란스러운 감정을 느끼고 있고 본인이 갈피를 못 잡다 보니까 그 과정 자체가 힘드신 것 같아요. 그냥 뭔가 이렇게 고요하고 안정된 그런 인간관계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만 생각을 하면 너무 힘들고 너무 갈피도 못 잡겠고 그 사람 때문에 자꾸 어영부영하게 되고 뭐 이런 그 단계 과정 자체가 힘들다? 라는 느낌인 것 같아요. 만약에 상대방과 여러분 관계에서 특별한 뭐 어떠한 사건이 없었다라고 해도 상대방에게는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좀 되게 불안정한 느낌? 내가 자꾸 신경 써야 되고 내가 지켜야 하는 존재인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마치 그런 느낌 있잖아요. 내가 자식이 생기면은, 근데 이제 자식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굉장히 어리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애틋한 마음도 있지만,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불안함, 그리고 혹여나 다치지 않을까에 대한 그런 걱정 같은 긍정의 마음과 부정의 마음이 동시에 들잖아요. 상대방이 3번님을 보는 감정이 약간 그런 부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렇다면, 당분간 나는 이 관계에 있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태야, 라는 부분을 볼게요. 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물론 뭐 너에게 나는 다시금 다가갈 계획은 있어. 그리고, 아,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나도 너와의 관계에서 자존심을 한번 지켜보려고 해. 물론 그게 내 뜻대로 잘 되진 않겠지. 그렇지만, 내가 일단은 내가 지금 현재 해야 되는 거,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거, 그것부터 처리를 하고, 음, 내가 너에게 먼저 다가가지 않고, 너가 약간 쪼달리는 모습이랄까? 너가 좀 힘들어하는 모습? 너가 일방적으로 힘들다라기보다는, 너에게 나라는 존재가 결핍이 돼서 힘든 모습을 약간 보고 싶어. 음, 그리고, 너가 조금 힘들어하는 게 눈에 보인다라고 할때 나는 너에게 다가가고 싶어.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게 이제 상대방의 계획이라는 건데, 이게 막 상대방이 여러분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라기보다는 상대방의 어떤 그 계획에서 보여지는 부분이 내가 한번 사라져봐야겠다. 그막 그러니까 영원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상대방은 멀찌감치해서 여러분의 모습을 계속 염탐을 하면서 정말 저 사람이, 여러분이 내가 필요할 때까지 내가 기다렸다가 그때 급습을 해야겠다라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상대방이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었던 느낌. 그래서 나도 이 방법을 한번 써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나도 한번 그냥 요래 봐야겠다. 내가 더 이상은 뭐 먼저 연락을 한다라든지. 이 관계에 있어서 노력한다라든지. 근데 이게 이제 여러분에 대한 감정이 나빠서, 여러분이 싫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자신에 대한 소중함을 좀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에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어, 뭐랄까말 그대로 좀 어린아이를 훈육하는 느낌이거든요. 이게 그냥 뭐, 동갑 관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질투심 유발 같은 느낌이라기 보다는, 음, 맨날 뭐 엄마 싫어 엄마 싫어하는 애기한테 진짜 한번 내가 몇 시간 동안 한번 없어져 봐야겠다 늘 같이 있었던 시간에 약간 이런 느낌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상대방이 여러분을 진심으로 싫어하는 느낌보다는 약간의 귀여워하는 모습이라든지 어린아이로 보는 느낌도 좀 있거든요 질투심이 많은 어린아이로 보는 듯한 그런 시선이 있어서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너가 나를 이렇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부분을 볼게요. 어 나는 그러니까 너가 나를 어떻게 생각했으면 좋겠냐면은 나는 언젠가 너에게 무조건 다가갈 거야. 굉장히 기쁜 소식을 갖고, 그리고 너에게 굉장히 감정적으로 다가갈 거고, 아, 나는 그런 게 있어. 너가 나를 좀, 뭐랄까, 너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밝은 존재? 너에게 희망 같은 존재가 되고 싶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제가 제 말투로 말씀을 드린 게더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상대방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방금 전에 챕터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좀, 그런 어린아이 훈육하듯이, 너가 나의 소중함 알았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도 좀 반복적으로 보여지는 이야기가, 너의, 너에게 주변 사람 중에 나, 내가 가장 밝은 존재? 희망? 그니까 너 인생에 있어서 너가 잡을 동아줄이 나였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한마디로 여러분이 자신을 약간 필요로 했으면 좋겠는, 여러분에게 자신이라는 존재가 결핍이 되었으면 좋겠는 바람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 완전 뭐 여러분이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나에게 집착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정의 의미가 아니라 어, 너가 나를 잡는다면 나는 잡혀줄게. 그리고 너를 도와줄게. 라는 이야기? 그니까 러 뭔가 저는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악연이라기보단 약간 귀인의 개념일 것 같다. 뭔가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려고 온, 가르치려고 나타난? 그니까 두 분의 인연 자체가 왜 이어졌나를 생각해보면 은 그냥 만났다. 뭐 놀려고 만났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상대방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뭔가를 알려줄 것이 있다라는 느낌이 저는 좀더 강한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상대방은 그런 느낌이에요. 너가, 어? 너가 나를 부르면 나는 달려갈게. 그러니까 너가 나를 잡아. 나 잡혀줄게. 어? 너에게 동화줄 같은 존재가 돼줄게. 응? 시켜줘, 너의 명예 소방관. 약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음,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 요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실상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바라거나 원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냥 여러분이 힘들 때 나를 찾아주는 거 그리고 내가 여러분의 희망이 되어주는 거 그거를 원하고 있어요 자신이 그렇게 해주는 것에 있어서 그렇다면 상대방이 그때 당시에 여러분에게 하지 못했었던 말이 무엇인지 볼게요 오. 어 너는 나에게 굉장히 빛나는 존재야 그리고 너는 나에게 굉장히 순수하고 어린아이 같은 존재야 아 그렇네 확실히 이렇게 보고 있구나 너는 나의 어떤 워너비 같은 존재야 너는 믿지 않을 수 있겠지 너는 오히려 나를 보면서 너는 가진 것도 많잖아 라는 생각을 할수 있겠지 그렇지만 내 시점에서는 또 아니야 너란 존재는 그냥 뭐라 해야 되지? 너가 나이가 몇, 얼마나 먹었든 네 나이가 몇 살이든 너는 너무 순수한 결정체 같아. 너가 아무리 세상을 다 안다고 해도 아무리 다 인간은 더러워라는 이야기를 해도 너는 너는 아니야. 너는 특별해. 너는 남들에게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 분명히. 나는 그걸 알아. 근데 너는 그걸 몰라. 그리고 너가 가끔은 얄미워. 너의 그런 부분을 분명히 아는데 모르는 척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것이 아니라면, 너는 말 그대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순수 악 같은 모습이 있어. 너가 의도적으로 나쁘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말 그대로 얄미운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까지 딱 읽어보니까 상대방의 시점, 그리고 상대방이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감정이 뭔지 알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상대방은 여러분을 어, 뭐라 그래야 될까 가끔 어른들이 아이들이 그린 그림이나 아이들이 말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좀 정말 별거 아닌데도 아이들은 아무런 그게 아닌데도 뭔가 헉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 있잖아요 저는 며칠 전에 쇼츠로 그걸 봤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었나 아, 하여튼 뭐지 생생정보통이었나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쇼치여서 어떠한 그 상황인지 제대로 모르겠지만 하여튼 산속 같은 좀 시골아이가 세상에 이런 일이 그 제가 세상에 이런 일이 생생적 보통인지 기억은 안 되지만 만약에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거를 그게 그거였다는 전제하에 세상에 이런 일이에서 나왔어요 라고 그 제작진 아저씨가 말하니까 아 그렇구나 뭐 세상에 이런 일에서 나왔구나 이러더니 구석에 가가지고 꽃이랑 풀로 세상에 이런 일이를 이렇게 놓은 거예요 말 그대로 가지 뭐풀 그리고 동그란 꽃 같은 걸로 그걸 해가지고 세상에 이런 일이 이거 맞아요 이렇게 한 거야 근데 그게 이제 애기는 어, 세상에 이런 일을 나하고 한번 만들어 본 거일 테지만 은 어른들이 보기에는 정말 순수하다 뭔가 우리 나이때에는 절대 할수 없는 행동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거기 댓글에도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진다 너무 순수한 아이 같다 저런 아이들만 있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댓글들이 있었어요 근데 상대방이 상대방의 시점이 딱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상대방은 여러분을 보면서 뭔가 되게 애틋하고 얘는 얘만의 그 투명한 무언가가 있는데 왜 그걸 모를까 되게 내가 그것을 이 아이에게 알려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 가끔씩은 또 여러분이 얄미워 보일 때도 있고, 왜 쟤는 저런 걸다 가졌고, 나에게 없는 것을 가졌는데 본인에게 만족을 못하는 거지, 라든지, 어, 다 가졌는데 왜 그걸 모르지, 라든지, 아니면 진짜 일방적으로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얄미운 어떤 행동을 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그 얄미운 행동을 했다고 상대방은 여러분을 싫어하지 않아요. 왜냐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어, 정말 여러분이 만약에 상대방이 못된 짓을 한다고 해도 상대방은 여러분의 뭔가 좀저 끝까지, 깊은 골까지 뭔가 제대로 알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상대방이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나쁜 짓을 했다 해도, 아, 얘 나쁜 짓 했는데 나쁜 애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분명 이유가 있을 거다. 걔 분명 그것 때문에 그랬을 거다라고, 한편으로는 이해를 해버리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에게만 필요한 조언이 무엇인지 볼게요. 아아 여러분에게 필요한 조언은, 아, 갑자기, 갑자기 아파가지고, 음, 여러분에게 필요한 조언. 일단, 여러분은 이 관계에서 이렇게 나왔다라는 것을 보면은, 일단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나쁜 존재는 절대 아니에요. 나쁜 존재는 아니고, 오히려 지금 저는 여러분이 이 관계에서 어떠한 감정을 느낄지 명확하게 파악이 잘안 돼요. 오히려 여러분이 이 관계에 있어서 별 생각이 없거나, 이게 진짜 뭐 중요한 존재인가? 이 사람이? 약간 그러니까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존재라는 건 지금은 몰라요. 왜냐하면 그 때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여러분은 상대방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운명을 알게 되고 비로소 완벽한 여러분이 되고 그리고 특히나 금전적이라든지 커리어적으로 상승이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이랑 예를 들어서 연애 관계이다라고 하면은 내가 도대체 이 관계에서 뭐가 금전이 뭐가 커리어가 이렇게 될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겠죠. 그렇지만 뭐 이게 뭐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어떤 자리를 소개시켜 준다 이런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표현뿐만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계속 3번 님의 여러분의 곁에 있으면서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주입시키는 것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말 그대로 뭐 하다못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더 이상 안 하게끔 해 준다라든지 아니면은 여러분의 능력이나 재능 같은 것을 계속 파헤쳐 준다라든지 그러한 모습들이 꾸준히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카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그래 뭐이 관계에서 여러분이 느끼는 그 텅빈 공허함 같은 것을 100% 채워지지는 않겠지만은 상대방이 여러분과 만난 이유 두 분의 그 인연의 이유는 상대방이 여러분을 완벽한 나비의 형태로 완벽한 초우의 형태로 만들기 위한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은 좀 뻔데기 같은 느낌이라면은 그 안에서 제대로 모르는 거죠. 나는 애벌레야. 아, 나 언제 나는 나비가 되고 싶어. 나도 저렇게 화려한 무늬, 화려한 어 날개를 가진 저런 초우가 되고 싶어라는 생각을 하셨다면 상대방 그 옆에서 아는 거죠. 어얘 진짜 바보다 어차피 자기가 저 껍데기에서 저 번데기에서 나와서 나비가 되는 건데 얘 그걸 모르나 봐 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이 모를 수 있죠. 그냥 여러분은 아막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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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근데 옆에서 멀뚱멀뚱 자기를 쳐다보니까 그리고 자꾸 나 대단하지도 않은데 대단하다고 하고 나를 높게 사니까 지금은 모르실 수도 있지만은 상대방은 여러분들이 초호가 될 때까지, 나비가 될 때까지 곁에서 기다려 줄 거라는 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언에서도 그렇게 나왔고, 내용을 딱 봤을 때 상대방이랑 여러분이 뭔가 악연이라든지 상대방이 뭐 시간이 지났을 때 여러분에게 나쁜 영향을 끼친다라거나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오히려 저는 좀 상대방이 어, 여러분이 나비가 되면은 그때쯤에 떠날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 아니면 그때쯤에 관계가 그냥 여러분도 상대방도 서로에 대한 어떤 집착이라든지 결핍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사라질 수 있겠다. 특히나 여러분 쪽에서 더 그럴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 보여졌습니다. 다른 주제들이 궁금하시다면 저의 다른 영상 시청하시는 것 적극 추천드리고요. 그럼 3번님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번님 리딩 시작할게요. 첫 번째로 상대방이 나는 요즘 이렇게 지내고 있어 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볼게요. 어, 나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내가 굉장히 최근에 좀 차가워진 상태야. 냉철해진 상태야. 나를 지키기 위해서 뭔가 방어 태세라든지 요즘 좀 주변 사람들에도 까칠하게 대하고 있고 좀 냉철해지고 차가워진 그런 상태이고, 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까지 나를 경계, 태세를 만들고, 남들을 경계하고, 그러지 않으면 내가 너무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 그리고 너무 혼란스러워. 너무 그 끝도 없는 걱정, 끝도 없는 망상이 자꾸 파고드는 것 같아. 음, 그리고 그냥 나는 나에게 그런 생각을 할 틈이라든지 결을 주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바쁘게 지내고 있어. 자꾸 어떤 내가 생각에 빠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나는 하다못해 그냥 밖에 조깅이라도 가는 그런 그 정도로 말 그대로 몸을 움직이는 생각을 하지 않기 위해서 몸을 움직이는 그런 바쁜 상황에서 있어. 일부러 나를 그렇게 만들었어.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어, 이게 뭐 4번님과의 관계에서의 이유일 수도 있고 더 읽어봐야 알겠지만 아니면 일방적으로 상대방 쪽에서 좀안 좋은 일이 있어서 상대방이 저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았나라고 보여지고 자신이 자꾸 부정적인 생각으로 빠지다 보니까 내가 이런 생각 하지 말아야겠다. 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계속 움직여야겠다. 나에게 생각할 겨를을 주지 말아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일부러 굉장히 바쁘게 지내고 계신다. 라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너에 대한 감정은 현재 이래. 라는 부분을 볼게요. 너에 대한 감정은 나는 그냥 너에 대한 그 급발진의 마음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어. 그냥 지금이라도 당장 너에게 다가가서 연락을 하거나 말을 걸거나 너에게 할 말도 굉장히 많고 너를 생각하면 나의 감정이라든지 특히나 이성적인 부분이 주체가 잘안 되는 느낌이야. 나는 원래 굉장히 이성적이고 냉철한 사람인데 그게 너 한정에서만 음, 자제가 잘 되지 않는 듯한 느낌을 내가 많이 받고 확실히 나에게 너라는 존재가 보통의 존재는 아니구나 상당한 자극이 되거나 음, 음 타격을 주거나 그냥 너가 별로 그렇게 뭐 누가 봤을 때제3자가 봤을 때적 음, 저것은 굉장히 자극적인 행동이다 이런 게 아닌데도 나는 너로 인해서 그러한 감정을 많이 받곤 해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일방적으로. 상대방은 말 그대로 여러분에 대한 그 감정 자체가 울그락불그락한 느낌이거든요. 이게 좀 주체가 잘 되지 않고 하루에도 몇 번씩 욱하게 되거나 급발진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내가 지금 당장 뭔가 걔를 찾아가야겠다. 어? 연락을 해야겠다. 오늘 얼굴 보러 가야겠다. 이런 마음이 하루에도 몇 번씩 올라온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울그락불그락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이유를 볼게요. 음그 이유는 일단 내가 너를 일방적으로 좋아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너가 자꾸 신경 쓰여 엄청나게 신경 쓰여 엄청나게 신경 쓰이고 너랑 나랑 대화를 했거나 아이컨택을 했거나 감정교류를 했거나 스킨십을 했거나 그때. 내가 너를 더 좋아하는구나, 라는 것을 나는 분명히 느꼈어. 그리고 너도 나에 대한 감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내가 더 좋아한다라는 감정을 느꼈는데, 그게 나에게 좀 자극이 됐었던 것 같아. 너랑 이야기를 한 후로, 너랑 감정교류가 있었던 후로, 너에게 내가 더 꽂히게 됐고, 너를 더 좋아하게 됐어.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좀 강조된 게 상대방이 분명히 파악을 하고 있는 게, 어~ 여러분이 자신을 좋아하는 것보다 자기가 여러분을 좋아하는 감정이 더 크게 느껴졌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보고 이 상대방이 뭔가 오기가 생겼다라거나 아니면은 아 내가 더 좋아하는 것 같아서 짜증 나 이런 감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모습이 더 좋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말 그대로 어~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상대방이 여러분을 보면서 이 사람은 아무에게나 감정을 주지 않는 좀 무게감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모습을 보고 좋았을 수도 있고 아니라고 한다고 해도 뭐 그냥 그게 상대방이 원래 취향일 수도 있고 가장 분명한 점은 어 내가 더 좋아하는 것 같아서 더 빠지게 된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상대방이 당분간 나는 이 관계에 있어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 라고 하는 부분을 볼게요. 나는 일단 이 관계에서 내가 너에게 몇 번이나 그런 자극적인 감정을 느끼지만 나는 이 관계를 억지로 이끌어갈 마음은 전혀 없어. 그리고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너를 뭐 이끌어가고 뭔가 계산을 해서 인위적으로 행동을 하고 그러는 것보다 우리 관계는 확실히 시간의 흐름에 맡기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지금 현재 나는 뭐, 나도 개인적으로 좀 힘든 상황이 있고, 너가 계속 생각이 나고 그래도 너에게만 신경 쓸수 없는 나의 힘듦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단도직입적으로 관계가 아주 과몰입이 시작되는 것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의 관계는 지금 끝난 것도 아니고, 당연히 나는 너에 대한 감정이 있지만, 이것을 억지로 끌어가지는 않으려고 해. 라는 부분이 보여지고 있어요. 상대방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이 관계에 의욕이나 열정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제 눈에는, 어, 뭔가 좀 때를 제대로 아는 사람? 그러니까 타이밍을 좀 아는 사람? 관계에 있어서 성숙함이 조금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 난 네가 너무 좋으니까 빨리 뭐 어떻게 해야겠다. 약간 이런 게 아니라 그 타이밍을 기다릴 줄 아는 듯한 느낌이에요. 이게 여러분에게는 너무 답답하게 느껴지실 수는 있겠지만 상대방은 최고의 타이밍을 노리시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자신에게도 힘듦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좀 해결되면 다가가려고 한다라든지 나에게 마음의 여유나 금전적인 여유가 생기면 그때 여러분에게 찾아오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이 분명히 있으시다라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상대방이 너가 나를 이렇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부분을 볼게요. 아, 어, 일단, 너가, 내가 지금 너를 떠났거나, 우리 관계가 좋지 않은 것, 내가 너를 받아주지 않거나, 너가 나를 받아주지 않는 것, 적어도 내가 너를 받아주지 않은 것에 있어서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나는 뭐, 너에 대한 감정이 없어서, 너에 대한 뭐, 뭐랄까, 좀 부정적인 감정만 있어서, 너가 더 이상 좋지 않아서, 그런 이유가 절대 아니야. 나는 오히려 너를 떠나온 게, 어쩔 수 없이 떠나온 거였고, 너를 떠나면서 굉장히 쓸쓸했고, 이 관계가 부정적으로 가는 그 상황이 굉장히 고통스러웠고, 뭐, 너 눈에는 내가 굉장히 기세 등등해 보이고, 뭐,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뭐, 아무렇지 않아 보이고, 그냥 뭐, 나 같은 건다 잊었구나 라고 생각이 들진 몰라도 나는 그건 다 쇼였어. 난 굉장히 힘들었고, 나의 힘듦이나 나의 뭐 불안함이나 그런 것은 내가 다 감추고 있었어.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런 부분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라는 건데, 말 그대로 만약에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먼저 연락을 하셨었거나, 먼저 다가가셨는데, 상대방이 외면 회피, 아예 그냥 잠수를 탔거나, 시큰둥한 리액션을 보였다. 어, 진짜 얼굴에 정말 뭐, 조금의 떨림도 없이 그것은 진심인 모습이었다라고 해도 상대방 그게 다 포커 페이스였다라는 것을 믿어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상대방이 먼저 떠났거나 뭐 잡아도 잡히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었더라고 한다면은 상대방은 여러분을 뒤돌지 못하는 그 순간에 굉장히 그 슬픈 표정,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상대방은 여러분이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전혀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장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상대방이 그때 당시에 여러분에게 하지 못했었던 말이 무엇인지 볼게요. 음 아, 그때 내 눈에는 너가 굉장히 좀 얄미워 보이기도 했어. 뭐랄까. 내가 너에게 일방적으로 무언가를 뺏겼다라는 느낌인데, 이게 실제 물질적인 게 아니라고 해도, 예를 들어서 자꾸 나에게만 흑역사가 생기는 느낌이라거나, 너는 뭔가, 어 계속 이기는 관계, 내가 지는 관계라고 생각을 했어. 그게 진짜 일방적으로 너가 실제로 이긴 적이 없다고 해도 나의 감정이 계속 그렇게 들었던 것 같아. 나만 좋아하는 느낌이고 어 그냥 뭐 너는 나를 장난감? 재미거리로 생각하는 느낌이었어. 그냥 예를 들어서 내가 너를 불렀을 때 너가 나와도 그 나온 것 자체에서 재미를 느낀다거나 내가 너를 불러줬다고 해서 굉장히 기뻐한다거나 그런 느낌도 아니고, 그냥 불렀으니까 나온 듯한 느낌? 나를 약간 비즈니스적으로 대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너는 굳이 내가 아니라고 해도 주변에 사람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였어.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아쉬움이라든지 미련이라든지 그런 게 전혀 없어 보였어. 나에게만 너가 이상이고 너에게는 나는 아무런 존재가 아니었던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상대방은 일방적으로 그때 당시에는 어 그냥 자기만 좋아하는 관계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 아무리 여러분이 나너 좋아해 나너 싫어하는 거 아니야 나 너랑 마음이 똑같아 라는 이야기를 해도 그냥 뭐 끄덕끄덕 해도 상대방은 그 말을 믿지 않으셨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 자체가 굉장히 자기뿐만이 아니라 타인 자체에 아쉬움이나 뭐 미련을 두지 않는 사람으로 보였고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이 사람은 나에게 잡히지 않겠다라는 감정을 느끼셨던 것 같아요. 늘 쿨하고 뭐랄까 뭔가 이렇게 찝찝함이 없는 사람. 말 그대로. 상대방 시점에서 여러분의 모습은아 진짜 쟤는 그냥 가는 사람 안 붙잡고 오는 사람 안 밀치겠구나 딱 그런 사람으로 보였대요 근데 그런 성향이 싫다라기보다는 적어도 나는 좀 특별하게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나도 사, 어 여러분의 많고 많은 그 주변 사람들 중에 한 명이구나 어장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장을 치는 그런 카사노바 같은 느낌으로 봤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뭔가 남들이 쉽게 범접할 수 없고 타인으로 인해서 어, 뭐랄까, 어떤 자극이나 타격을 받지 못하는 존재로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자기 자신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좀 그런 존재가 되고 싶었는데, 상대방 시점에서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아하니, 아, 저것은 뚫릴 벽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뭐 그렇다고 상대방이 생각을 해도, 내가 이걸 서운하다고 말을 한들 뭔가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된것 같고, 이런 식으로 그냥 혼자서 약간 약간 속상해 하시는 약간 좀 약간 힘들어 힘드셨을 것 같은 약간 소가리를 하셨을 것 같은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에게만 필요한 조언이 무엇인지 볼게요. 여러분에게만 필요한 조언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은, 일단 저는, 어, 이 상대방과의 관계가 다시 시작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4번님과의 마음과는 별개로 상대방이 그렇게 시작을 해올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사, 어, 여러분은 그냥, 아, 끝났네? 정도로 생각을 하실 수 있겠는데, 일단은 이 관계의 에너지 자체가 끝나지 않았고,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살아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상대방이 여러분과의 관계를 다시금 시작하고자 하는 그러한, 뭐랄까, 마음을 먹었다라고 해야 되나? 그러한, 뭐, 지금 만약에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연락을 하지 않고 교류가 끊긴 상태이다라고 해도, 상대방의 전체적인 계획 자체가 나는 어차피 지금이 아니더라도, 여러분과 다시 재회를 할 것이다. 내가 다가갈 것이다. 내가 관계 다시 되살릴 것이다. 라는 그냥 디테일하진 않아도 강력한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계획이나 여러분들의 의견과는 별개로 관계가 다시 시작될 수 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조언에서 이렇게 나온 걸 보면은, 뭐,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노력을 한다라거나, 아니면 그렇게 만들란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게 될 거니까 이 부분을 알아둬라라는 이야기고, 상대방 쪽에서 그렇게 행동을 해올 때까지는, 여러분은 굉장히 차분한 상태로, 뭐, 불안해하거나, 그렇다고 상대방을 너무 목 빠지게 기다리면서,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지칠 때까지, 뭐, 그러한 감정을 느낄 필요 없이, 그냥 여러분의 일상을 살고 계심이 가장 좋은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주제들이 궁금하시다면 저의 다른 영상 시청하시는 것 적극 추천드리고요. 그럼 4번님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